제천시 의병도시 의병 자전거를 타던 공무원이 제천 의병 순국선열묘역 인근에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도덕적 지탄과 함께 동료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현장은 인근 나무가 벌목이 되고 집중호우로 내린 비에 토사가 쓸려 내린 흔적이 역력하며 순국선열묘역은 자풀이 우거져 의병도시 의병정신 계승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 공무원은 이군규 시장과 아침 운동으로 자전거를 같이 타면서 친근감을 과시했지만 의병 관련 업무는 시장 앞에서 액션만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편 신백동에 살고 있는 주민은 그곳 순국선열묘역은 제천의병의 유명한 의병장들이 안치된 지역으로 주변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사익을 위해 부동산 개발에 나선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모 씨는 지역 언론을 통해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며 지난해 말 마을 주민 의병 관계자들과 주변 경관의 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협의를 마쳤다는 빈약한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